안녕하세요. 엑스챔프 스테인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니시오카 누구냐 넌 편에 이어서 최근 권순우 선수보다 어리지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중국 테니스의 신화 돌풍 태풍 우이빙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듣고 가실까요? As everybody knows, it's my first time, so I'll try my best, alright? First, I want to thanks to the tournament, also the tournament director Peter, and the tournament staff, the ball kids, all the sponsors, especially SMU, you made this great week, and thanks a lot. Second, it's a very tough match today. I'm facing, 100 aces, and yeah, it's a good thing he has this $100 thing, you know? This makes more kids happy. Yeah. And I will take credit for that because, you know, I'm not even moving when he serves. So I made history here for my country and for my own. I'm very proud of myself and especially thanks to all the fans and my team who come here and support. I couldn't do this without any of you guys, and thanks again. 现场的各位朋友们，谢谢你们来这边为我加油。那请大家继续期待我们中国男子网球，我们会为你们带来更加精彩的表现。谢谢。 Thank you. 네, 본 내용은 델라스 오픈에서 우승한 우이빙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영어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건데요. 아, 중국어도 잘하더라고요. 풋! 여튼간에 짧은 인터뷰만 들어보아도 상당히 유쾌해 보이는 우이빙 선수. 간단 빠숑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우이빙 선수 생년월일 1999년 10월 14일생, 현재 만 23살이며 키는 183cm로 권순우 선수보다 살짝 큰 선수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우이빙 선수, 2017년 US오픈 주니어 단식과 복식에서 우승을 하면서 중국 테니스에 새로운 돌풍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당시 우승 소감으로 탑 100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우이빙 선수, 이후 바로 열린 상하이 챌린저 결승에서 대만의 루엔쉰 선수를 꺾으면서 처음으로 챌린저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젊은 돌풍을 일으켜서일까요? 2017년 말 ATP 파이널에 히팅 파트너로 초청을 받아 영국 O2 아레나에서 페더러, 도미니크 팀, 그리고 디미트로프와 열심히 공을 치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앤디 머레이 선수이고 두 번째가 페더러 선수라고 하네요. 2018년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상하이 마스터즈에서 처음으로 투어 대회 1승을 거두고 2019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2019년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상을 겪게 됩니다. 팔꿈치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 2019년은 시즌 아웃! 이후 경기에 나가볼라 했더니만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대회에는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 단 한 차례의 대회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당연히 랭킹도 1000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이후 2022년 드디어 경기에 나왔는데 이거 웬일?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준비를 한 거야? 이때부터 미친 초각성 모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 챌린저 15연승으로 질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6월 올랜도 챌린저 우승, 7월 롬 챌린저 우승, 7월 인디애나폴리스 챌린저 우승으로 달리더니 이어지는 US오픈 단식 예선을 통과하면서 US오픈 1회전에 진출합니다. 화려하게 복귀한 우이빙 선수, 1회전에서는 니콜라스 바실라 시빌리 선수를 3대0 일방적으로 셧아웃 시키면서 오픈 시대 이후 중국 남자 선수 중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승리를 따낸 선수가 되었습니다. 2회전도 통과, 3회전에서 메드베데프 선수를 만나 지면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전세계 테니스 팬들의 인상에 확 들어온 우이빙 선수, 22년 서울 오픈 이후 바로 열렸던 서울 챌린저에서도 아쉽게 결승에서 탈락했었고요. 화려한 복귀 덕분일까요? 2022년 랭킹은 1749위에서 116위까지 급성장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번에 댈러스 ATP 250 오픈에서 그는 환상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2회전 데니스 샤포발로프 준결승에서 1번 시드 프리츠 선수 그리고 마지막 결승에선 강 서버의 대명사 미국의 이스너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퀄리티 좋은 250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현재 랭킹은 58등으로 커리어 하이이자 중국인 처음으로 제일 높은 순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권순우 선수보다도 높은 랭킹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2022년 ATP 투어급 대회에서 쌓아놓은 점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선수 올해 활약 여부에 따라서 랭킹이 본격적으로 오를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이빙 선수의 모든 플레이를 본 건 아니지만 최근 댈러스 오픈에서 활약한 부분을 모아놓은 영상을 보았을 때 우이빙 선수의 모습이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순우 선수처럼 한 템포 빠른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안정적이자 끈질기고 빠른 발로 기회를 잡아나가는 게 보였는데요. 중국 선수 중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랭킹이 제일 높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만 걸출한 선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런 선수가 나왔네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요. 2023년 연초부터 흥미진진해지는 신예 테니스 플레이어들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겠죠.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